상을 봅니다. 가리비 지금 익혀놓은 가리비거든요. 요 속에 가리비가 있죠. 오븐구이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오븐구이를 하기 전에 양념부터 그릇에다 만들어야 되는데요. 가리비는 한 20개 정도? 고추장을요, 너무 많이 뜨시지 말고, 자, 요 정도로 한 스푼 넣고요. 진간장 한 스푼 넣습니다. 고춧가루 한 스푼 넣을게요. 올리고당 한 스푼 넣습니다. 참기름 반 스푼 넣고요. 자, 마늘 다진 것 한 스푼. 후춧가루 약간 넣습니다. 대파 조금만 썰어서 넣을게요.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한 두 개만 썰어 넣을게요. 자, 이제 쪄둔 가리비를요, 이렇게 속살을 이 자른 거는요, 이렇게 양념 속에 넣어서 버무려주면 됩니다. 그나마 예쁜 조개는 이렇게 좀 챙겨놔 주시고요. 이제 가리비는 이렇게 속살은요, 반씩 잘라서 넣어 주시고요. 양파 작은 거 반 개만 조금 굵게 다지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섞으시고요. 이렇게 떠넣고 오븐에다 굽는데요. 취향에 따라서는 여기다 치즈를 조금씩 얹어도 돼요. 그냥 이렇게 굽는데. 자, 이렇게 해서요. 자, 이런 미니 오븐에다가요. 저는 예열이 5분돼 있었고요. 그리고 180도에서 한 10분 정도만. 그러니까 양파만 살짝 익은 정도. 이미 가리비는 다 익어 있잖아요. 그래서 살짝 겉만, 양념만 좀 익혀 드시면 돼요. 자, 이제 오븐에서 가리비가 한 10분 지나니까 이렇게 다 됐습니다. 쪽파의 파란색 부분만 이렇게 좀 뿌리고요. 더 뿌려주시면 좀 더 예쁩니다. 자, 아직 이게 많이 뜨겁거든요. 이렇게 하면 밥 반찬, 또 술안주, 가리비 몇 개 안 가지고도 이렇게 조금 고급스러운 반찬 나오죠. 가리비 구이 완성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